국민의힘 김해을 총선 후보인 조혜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내각 총사퇴를 공개 요구했습니다. 조 의원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시국 기자회견을 열어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 참패고 대한민국은 망한다며 대통령실과 내각이 즉각 총사퇴해 대통령께 국정쇄신의 기회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조 의원은 또 이재명 정권은 문재인 정권보다 더 흉악한 정권이 될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에게 일할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습니다.